반갑습니다. 팩래프터스 클럽의 최 감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엘리게이트 프로라는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게이트 프로에 딸려있는 부속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은 인플레이션 백 다들 아시죠? 바디 스커트입니다. 원단이죠. 수리용 키트, 방수 지퍼 윤활제, 상단 물막이 폴대입니다. 사이벨트입니다. 허벅지 벨트를 체결해서 내 몸이랑 좀 더 밀착화 시켜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ISS라고 하는데요, 배에 보시면 방수 지퍼가 있고요, 그거를 열고 카고 방수 주머니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간단하게 부속품들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각각 부속품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단 물막이 폴대 이 안쪽에 보시면 지퍼가 있습니다. 개방을 하시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양쪽에 까만 폴대는 사이드에 좌우로 삽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폴대 체결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안쪽으로 밀어 넣고요, 지퍼를 끝까지 닫아주시고 안쪽에 밀어 넣고 폴대를 닫아주시면 완벽하게 물막이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이 요 사이 벨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간 벨트가 있거든요. 요 뒷면은 매끈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매끈한 면이 바깥쪽으로,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고요. 일단 요 양쪽 끝을 먼저 체결을 합니다. 고리가 있습니다. 안에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체결을 해줍니다. 이쪽에도 보면 여기 고리가 있습니다. 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빼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배 안쪽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사이벨트에 요 위로 올라가는 벨트가 있죠. 본인 허벅지를 체결을 해 보시고 나서 위쪽 벨트를 어디에 꽂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좋은데요, 벨트를 위로 올렸을 때 요 갈고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끝에를 꼬랑지를 접고요, 갈고리를 밑으로 내리시고요, 갈고리 방향으로, 이해되시죠? 끝에를 살짝 들면 들립니다.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갈고리 끝을 살짝 밀어 넣습니다. 그 상태에서 쭉 밑으로 폭, 갈고리가 걸려 있죠. 보이시나요? 요 갈고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요, 꼬랑지 접고 요거를 밑으로 내려서 갈고리 방향으로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양쪽에 사이벨트가 완벽하게 체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배 안쪽에 이너 카고 백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아이씨, 이것도 조금 더 넣을까요? 완전 잘 들어갔는데. 자, 이쪽을 보시면요, 여기 T지 벨트가 있습니다. 100% 완전 방수 벨트고요, 에어 타이트 벨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오, 깜짝이야. 이렇게 안에다 넣고요, 요 T집을 잠굽니다. 요 마지막에 잘 체결을 해줘야 에어가 안 빠집니다. 끝까지 올리시고요. 자, 요 상태에서 다시 공기를 주입을 해보겠습니다. 불안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바디 스커트를 입고 배에 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스커트를 이런 식으로 체결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좌우측에 벨크로가 있습니다.
이거를 부착을 시켜주면 견고하게 세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물 위는 아니지만 앉아보니까 엘리게이트 프로가 이 엉덩이며 허리며 이 허벅지 잡아주는 거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몸에 착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배의 좌석이 무게대도 잘 세팅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다음 일단 블랙 칼라에서 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멋진 녀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엘리게이터 프로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